T자 있죠? T자요? 여기 네. 여기 T 네, 앞에 T자. 네. 서비스 라인을 보고 항상 넣은다. 만약에 여기 가운데 쪽으로 넣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백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쪽 백 쪽을 노릴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제각으로 쳤는데 포핸드잖아요. 포핸드인데 뜨면은 바로 공격이 당하니까 아마 거의 70%는 이 자세에서 중간으로 노리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백 쪽으로 넣고 준비해서 원 점프 있죠. 백을 약간 잡아서 넘겨두고. 끝내는 거. 넣고 네. 70%를 이쪽. 아, 근데 70%. 다가버리면 안 돼요. 예. 백 쪽으로 넣고. 네. 일단 황금 비율이죠. 네. 네. 7대3 비율. 7대 3. 아, 역시. 네. 그래서 넣고 항상 잡아야 돼. 넣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 서비스 넣고 잡아놓고 왼발 점프. 아, 저 그리고 넣고 서 왼발 있으면 안 점프. 돼. 치고 나서 서 있지 말고 항상 한발 들어오고. 그래서 반대 가고 또 반대 갈수 있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비스를 중간에 넣거나 대각으로 넣으면은 이 사람이 포핸드에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헤어핀 하거나. 항상 근데 어디를 넣든 막 움직이면 안 돼. 항상 서비스 넣고 멈춰서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댄 다음에 이 상대방이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돼. 서비스 넣고 그 다음 공을 무리하게 밀려있는 거를 잡게 되면은 공이 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모든 서비스는 넣고 앞에서 가볍게. 그리고 뒷사람이 스매싱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또 그다음 롱 서브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롱 서비스 넣으면, 롱 서비스는 이제 잡고 있을 때 여기서 치는 거랑 반대. 왼쪽으로 왔을 때 밀려서 치는 공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 허리가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중간 가운데 라인 보고 연락을 네, 중앙 가운데. 아니, 근데 만약에 왼쪽에서 넣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포핸드로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넣어야 아, 그래요?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네. 허리가 꺾여서 칠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왼손잡이면은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쪽. 일로, 아, 반대 이렇게 백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 오른손잡이는 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밀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 롱 서비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롱 서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네. 이게 롱 서비스가 네. 이제 가끔 가다가 선수분들이시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공격성으로 넣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빠르게 낮게 넣어서 상대방이 밀리면 끝내려고.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롱 서비스를 넣었으면 분명히 떠요. 그러면 빨리 수비 자세로 가야 돼요. 근데 아. 공이 만약에 짧잖아요. 롱 서비스 넣을 때. 그러면 바로 당해. 아. 나가다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롱 서비스 넣는데 짧다 치면 빨리 멈춰서 그 멈춰야 돼. 상대방 치기 전에 빨리 멈춰서 수비해야 되는데 롱 서비스가 짧은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앞에 드롭을 못 받아요. 항상 모든 공, 리시브나 서비스나 모든 올리는 공은 짧다 싶으면 빨리 한발 멈춰서 커트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짧은데도 계속 뒤로 가면 안 돼요. 상대방 치기 전엔 항상 멈췄다가 쳐요. 하나, 둘. 아, 그런 식으로. 자, 서비스 넣고 백쪽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네. 많잖아요. 그래서 넣고 빨리 팔 먼저 한 발로 가야 돼. 아, 한 이때 발로. 왼발, 오른발 하게 되면 왼발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오른팔 나갈 동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넣고 빨리 멈춰서 오른발로만 아, 나가서 오른발로. 빨리 언더 아니면 누르기 아니면 헤어핀도 괜찮아요. 한번더할수 있을까요? 네. 네.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냐 근데 서비스 넣고 동호인분들은 리시브가 엄청 많거든요. 서비스 넣잘 넣고도 공 오면 또 올려요. 그러면 또 수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잘 넣었으면은 공격을 유지하려면은 빠른 언더 아니면 커트 아니면 중간 보고 가볍게 눌러야 돼요. 푸싱 무리하게 때리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일단 가볍게 눌러주면은 두 번째 공 오는 걸 끝내도 되고 아니면은
스매싱, 뒷사람이 스매싱 때리게 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하고. 중간 보고. 상대방이 훅 들어오면은 앞에다 맞춰주지 말고 중간 보고 스윙 크지 않게 가볍게. 그 똑같이 가운데로 툭, 툭, 세게 안 되고. 라켓 툭. 세게 잡으면 안 돼. 그냥 힘 풀고 손목 힘으로. 아. 오! 네. 오, 이렇게. 나 멈추고 한 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뜬 거는 깊숙이 간 거 빼고는 다 한 발로 가야 스윙도 발로. 짧아지고 빨리 타임, 한 타임 빠르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안 가네요. 딱 한 발로만 딱 가네요. 그렇죠. 네. 길어서 그런 거, 길어서? 다리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잡아서 중심이 잡아서. 가면서. 가면서? 네, 중심도 같이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브를 잘 넣고 싶은 분, 혹은 서브를 넣고 게임을 좀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분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 전위에서는 무조건 스윙이 크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서비스도 넣고 나서 두 번째 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격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비로 갈지 정해지는 거여서 네.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댄 다음에 두 번째 공을 세게 때릴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 잘 안 풀릴 때 초구에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가 많이 나니까 잘 안 될 때는 항상 가볍게 대고 공격으로만 처음에 가지고 가시면은 아마 쉽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만.